이곳은 일본의 도쿄입니다. 미국 CIA 요원들과 보수 강경파들이 접촉하는 곳이었죠. 일본 도쿄에는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조총련이라고 불리던 단체였습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북한의 공작원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으며 북한의 주일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총련은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권이 친중파에 찬탈된 것을 몹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 CIA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북한 내에 있는 북한 보수 세력과 연결을 돕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한라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죠. 이 조총련을 통해서 미국 CIA 요원들은 보수 세력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전략을 보수 세력에 알려주게 되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했죠. 보수 세력은 미국의 이런 제안에 방황을 하였지만 자신들을 위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조금씩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아닌 보수 세력이 장악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듣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외교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항상 살아 움직이죠.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동맹이 미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확히 150년 전에는 미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죠. 외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최전방이니까요. 미국과 북한 보수 세력 간의 동맹이 확인되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CIA 국장을 불러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뒤엎기 위한 오퍼레이션 캔들에 대한 회담이었죠. 오퍼레이션 캔들에는 총 3개국의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CIA,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3개국이었죠. 이 작전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만들어진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나타낸 작전이었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부분이 바뀌긴 했으나 큰 맥락은 똑같았습니다. 어떤 한 세력을 지원해주고 그 세력을 친미정부로 바꾼다는 작전이었죠. 현재는 이미 친중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했다간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불거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 보수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정권을 찬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분열된 보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유조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유조선은 2017년에 결성된 북한의 반정부 비밀단체입니다.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김한솔의 신변을 보호해준 단체였고 스페인 주북한 대사관에 습격하여 북한 자료 수백 개를 탈취했었던 단체였죠. 그들의 신변을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말할 순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단체가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표면적으로는 잡으려고는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된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 혁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혁명을 원하는 자유조선과 김한솔 그리고 미국과 서방세계가 동맹을 맺고 북한 친중파를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괌입니다. 호주와 일본, 미국이 3국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하였죠. 전세계 팬데믹 이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첫 번째 다국적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주 목적은 중국의 견제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북한을 장악하고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으니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오퍼레이션 캔들에 대한 훈련도 필요했었죠. 이런 종합적인 것이 모여서 3국 합동해상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은 김한솔과 함께 오퍼레이션 캔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캔들은 자유조선과 보수 세력이 결탁하여 최종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뒤 김한솔을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우는 작전이었습니다. 매우 위험부담이 큰 작전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중국의 신경을 건들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작전이 실패하게 될 경우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자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농후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한편 북한 군부도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친중파가 계속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군부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으나 대숙청 당시 총참모장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북한 군부 중 일부가 친중파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모든 사건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약하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 김정은의 충실한 수하였던 박정천 총참모장을 숙청해버렸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풍군단이라는 별칭 있는 11군단, 북한 8군단, 해군 7전대, 8전대, 9전대, 11전대 공군사령부가 보수세력에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친중파들도 이를 눈치채고 이들에 대한 유화책을 펼쳤지만 장령급부터 사관까지 모두가 보수세력을 지지하고 있었던지라 친중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리면 위기로 느낀 군부들이 쿠데타를 시도할 수도 있었고요. 친중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 반대로 보수세력들은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권은 힘을 잃게 되었지만 서방세계가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확답을 받았고 군부들이 하나둘 자신의 편으로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8군단은 정예 중에 정예였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공수경보병 여단과 상류경보병
무력 여단을 창설해놨는데 그 정예 병력을 전부 다 8군단에 모아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차후에 일어날 게릴라전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공포정치는 흑과정입니다. 단기간 내에 상대팔을 몰아서 없앨 수 있고 순식간에 정권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 공포정치를 남발하게 되면 해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파에서는 반란이나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공포정치입니다. 근데 현재 북한의 친중파들은 정통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엔지니어링사에 상당히 결함이 많은 형태입니다. 가끔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지지에 대한 이탈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실각과 혁명이었죠. 현재 친중파들은 인민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더해서 백두혈통의 흔적들을 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한편 북한을 차지한 데 성공한 중국은 본격적인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현재 전세계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급성호흡기 증후군에서 비롯된 팬데믹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가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자신의 오랜 꿈인 세계패권을 향해 한 발짝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적기였죠. 북한을 장악한 뒤 본격적으로 해양 도련선을 넓혀가면서 태평양 패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대만 앞바다이기도 한 타이완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조처는 대만과 한국, 일본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죠. 국경지대를 막고 있던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의 갈등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폭풍군단이 계속해서 중국의 지원물자를 가로막게 되니 친중파는 이 폭풍군단을 다시 후방으로 빼려고 합니다. 폭풍군단은 지난 3개월간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중파인 국경경비대와의 갈등은 커져 서로 간의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친중파 입장에서는 이런 폭풍군단이 영린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친중파는 이 폭풍군단을 후방으로 빼는 대신 국경경비대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수 세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폭풍군단은 보수 세력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뜻밖의 장소에서 친중파의 이런 정치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현재 김여정과 보수 세력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폭풍군단을 절대로 국경지역 밖으로 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김여정이 비록 팔다리 다 잘린 허수아비 지도자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그나마 있었습니다. 친중파가 폭풍군단을 빼려고 하자 직접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방문하여 이를 저지하게 됩니다. 결국 친중파의 정치력 행사는 저지되게 되죠. 하지만 친중파는 이런 김여정을 보고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김여정을 완전히 축출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친중파에 의한 친중파를 위한 정부를 꾸려나가기 위해 판을 새로 짜게 됩니다. 남은 보수 세력을 완전히 축출시키고 남은 백두혈통들을 전부 다 축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백두혈통을 모두 축출하게 되면 북한은 완전히 정통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현재 북한의 정통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백두혈통인데 이들을 모두 축출시켜버렸으니까요. 중국의 지속된 위협으로 일본은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제의하게 됩니다. 마침 중국에 대한 견제도 필요했으니 미국은 흔쾌히 동의하고 이를 실시합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것이었죠. 친중파들은 김여정 축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김여정을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이는 북한 정치계에서 큰 혼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았으니까요. 당연하게도 북한 정치지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보수 세력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뉘게 된 이유는 친중파가 김여정을 집권하게 해주었으니 친중파를 인정해주어야 하냐 안해주어야 하냐의 문제로 나뉘게 된 건데요. 김여정을 배제해버렸으니 온건 보수 세력이 친중파를 지지할 이유가 없어 됩니다. 북한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의 정치 지형이 흔들린 것을 감지한 미국은 오퍼레이션 캔들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이 오퍼레이션 캔들을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묘수였습니다. 미일 연합훈련 마지막 날인 10월 12일 백악관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와스프급 이오시마함 강습 상륙함에서 MHX 블랙호크 헬기 12대에 나눠 탑승한 132명의 PMC 요원들이 야심한 밤에 울릉도 북쪽 공해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라크 내전에서 활약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미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건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북한계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죠. 꽤 많은 역사에서 정규군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용병들이 많이 투입되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투입된다면 당연하게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 PMC를 파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죠. MHX 블랙호크헬기 12대는 그대로 날아 한국의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 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So that means you want us to start a coup? Yes, that is the point. Do you have any damn knowledge about our situation right now? Are you fucking playing with us? Stop worrying. Our troop will assist you.
bullshit. You're not serious. Just stick with our plan, then you catch the fish you wanted. Easy as pie. But the fat-ass pro-Chinese are still standing. We're lacking power to stand against them. That's why we ask to help you right now. But how? In 1789, French Revolution started with the attack of Bastille. Political prisoners locked up in that place became leaders of the fire. All you need is to do the same. So you're telling us to attack the concentration camp? You can attack the camp and catch the big fish you wanted. Or you have an option to fuck yourselves up. The choice is yours. Alright, assuming you help us, then what about the people's support? I think it's already been decided. Strengthening of epidemic control and now attempting to assess one of Kim Dynasty? Do you even believe they will support the shit out of you? Come on now, it's time to act. 지난 7월 조총련에서는 미국 CIA와 북한 보수 세력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국 CIA는 정치범 수용소를 공격해 혁명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자고 제의했죠. 정치범 수용소에는 많은 북한 보수 세력 간부들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잘만 한다면 이들을 전부 다 석방해 현재 불리한 보수 세력의 정치정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CIA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북한 보수 세력이 진행하는 움직임이었죠. PMC를 통해서 정치범 수용소 습격을 도와줄 테니 현재 반발을 하는 군부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도 이에 도와줄 것이라는 장담을 하고요. 보수 세력은 굉장히 고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쿠데타를 실시하게 되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보수 세력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성공할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고 현재의 민심은 친중파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깊은 고뇌 끝에 보수 세력은 오퍼레이션 캔들을 참가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기도 한 북한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의 제9전대 병력을 이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습격을 하겠다고 밝히죠.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14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해천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은 과일입니다. 북한의 황해남대에 위치한 도시죠. 쿠데타에 과담을 하기로 한 제9전대 병력이 주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9전대장인 리경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직 쿠데타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약속된 시간에 때맞춰서 대천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는지 출발을 안 하고 있었죠. PMC 요원들은 MHX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빠르게 북한 영해로 진입하게 됩니다. MHX 블랙호크 헬기는 스텔스 헬기이기도 합니다.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 때 쓰였던 헬기이기도 하죠. 현재 북한의 레이더망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이 헬기를 발각할 확률은 0.1% 미만입니다. 조용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북한 보수 세력인 북한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가 출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PMC 요원 132명은 자유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개천으로 향하게 됩니다.